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는 왜 얼굴에 생긴 것 같지 않게 고생하고 사셔? 맞아요. 사랑받고 살아야 되고, 내가 남들한테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고, 내 말이 법이요. 그렇게 사셔야 되는 사람이 네. 왜 집에서는 혼자 끙끙 앓고 온 지치사건을 다 하고 사셔? 선생님 저 그래서 왔어요? 너무 지금 순간에 엄마가 너무 바빠. 할 게 너무 많아. 밖에 나가도 할 게 너무 많고 챙겨야 될 것도 많은데 집을 가면 지금 여기 대주님 넣어주셨는데 애가 셋이야. 애가 엄마는 실질적으로 애가 둘인데 네. 애기가 셋이야. 맞아요. 우리 대주님이 조금 게으른 면이 있다 엄마. 네.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 가잖아. 그러면 딱 집에 가는 순간 남편 누워 있는 거 보면 짜증부터 나.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해? 아니요. 누워서 휴대폰을 보지. 아, 그치 휴대폰은 보지만 그 누워 있는 반경 안 내에서만 움직이지. 크게 집에서 움직임이 없어. 그냥 한번 청소, 설거지 이런 것만 하고 그거라도 안 하면 와이프한테 혼나거든. 어? 엄마 화나면 무서운 사람이야. 네. 내가 대빵이야. 그리고 아저씨가요 사주 자체가 한 군데서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 뭔가를 많이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마저도 아저씨가 되게 많이 힘들어해. 근데 그 일이 맞다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 네. 근데 힘들어한다니까 네. 그 일을. 네. 본인이 아 나는 어디서 남 밑에서 일도 못하겠고 일반 회사도 못 다니겠고 갇혀있는 데 있고 싶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뭔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하지만 그것도 되게 많이 몸적으로도 힘들어해. 이 아저씨 본인 스스로 자체가. 맞아요. 숨이 막히대. 그러니까 일을 딱 손을 딱 놓잖아?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야. 안 움직여. 맞아요. 근데 엄마의 등살에 못 이겨서 설거지하고 청소라도 그나마도 하는 거야. 엄마가 만약에 성격이 불같지 않았다면 아저씨 아무것도 안 해. 무슨 그거 있지? 지가 왕이야. 집에서. 네. 엄마는 궁녀고 다 해줘야 돼. 수족이 돼줘야 돼. 어? 무슨 말인지 아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엄마는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 사주고 엄마가 절대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대우받고 사셔야 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게 왜 이렇게 살고 있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뭐 만난 걸 남편 잘못 만났다라는 말도 못하겠고 아, 왜요? 이 가정에서 진짜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어? 그냥 나 하나 참고 나 하나 움직이면 우리 가족은 그냥 편안하다 라고 생각하신 적 없냐고. 지금 그래요? 그쵸? 그냥 엄마가 그래도 대주님 버리진 못해. 응? 마음만 그냥 울컥했을 때 확 갖다 버려. 진짜 나 혼자 살아. 그런 마음은 있겠지만 대주님 실질적으로 갖다 버리지 못한다고. 그러니 엄마가 내려놓고 사는 수밖에 없다. 그냥 그냥 뭐 아들 딸 또 아들 하나 더 뒀다 생각하고 그냥 어르고 달래고 일이라도 안 쉬는 게 어디냐 엄마. 자칫 잘못하다가는 일도 쉴 뻔했어. 아 그래요? 한 곳에 오래 못 있어요. 그래 그 텀이 길어지면은 일도 쉴 뻔한 거지 뭐야. 큰일 날 뻔했어. 그리고 엄마도요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 네. 그쵸? 하고 있지만 내 마음도 내 직장에 온전하게 들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안정적이질 못하다고 하는데 움직이지 마시래. 엄마가 지금 변화를 줄까? 내가 이걸 그만해야 될까? 내가 그만하고 좀 우리 집안이 힘들어져 봐야 이놈의 새끼가 정신 차리려나 그런 마음 먹은 적도 있어. 네. 그러니까 엄마도 오기인 거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내가 뒤지다꺼리 해주니까 이 사람이 정신 못 차리나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있겠지만 엄마까지 쳐버리면 엄마 집에서 편히 쉴 것 같지? 절대 더 천불나. 그나마도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보고 얘기하고
일하고 하면서 그것도 힘들지만 엄마한테는 힘든 일이지만 그거라도 안 하잖아? 그럼 엄마가 집에서 우울증 걸리고 미치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일은 그만두지 마시래. 일은 계속? 어, 일은 계속 하셔. 그리고 거기서 인정도 받고 있잖아. 어? 그냥 회사는 아니신 걸로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문서만 다루신다는 것도 아니고, 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이고, 왜 엄마가 얘기하는 것밖에 안 보이지? 네. 뭔 일을 하는 거야? 그게 뭔 얘기야? 가르치기도 하고, 관리도 하고, 다 해요. 가르치고, 관리하고, 사람들. 근데 학생은 아니잖아. 네, 사람들. 아, 회사 내에서 네네네네. 그걸 뭐라 그러지? 강사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뭔가를 가르치면서. 관리도 하고, 저도 이제. 어. 이제 센터 관리도 하고. 아, 그런 일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공부 더 하고 잘했으면은 선생님 사주가 딱 맞다니까? 그러게요. 그러게, 왜 공부를 안 해서. 네, 어? 이제서야. 그러니까 후회해야지. 내가 이렇게 가르칠 거였으면 차라리 교직에 있으면서 가르치려고 하지. 내가 이런 재능이 있었나? 막 이런 싶기도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가 진작에 좀 생각을 바꾸고 공부를 하셨더라면 지금은 칠판을 보고 공부를 했을 텐데, 아니 가르쳤을 텐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엄마 기운이랑 잘 맞아, 직업 자체도. 엄마는 어쨌든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 네. 엄마 또한 그냥 벽 보고 혼자 얘기하는 거 못해. 숨 막혀. 사람들과 소통해야 되고 뭔가를 일러줘야 되고 자꾸 관리해줘야 되고 엄마가 우두머리가 돼서 사람들을 자지우지 해줘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적인 면은 되게 잘 맞다.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만 그냥 애 하나 더 키운다 아까 말했듯이 생각하고 남편 다독여주면서 가정 이끌어가면 여기 가정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돈을 따라가면 엄마가 숨 막힐 거고 돈은 없지만 돈은 조금 덜 벌지만 그냥 우리 가족 이렇게 화목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살면 차라리 조금 나을 거야. 근데 또 한 가지 자꾸 돈 따라가잖아요? 엄마 식구들이랑 금각이 생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남편한테 돈도 못 벌어오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불만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 식구라는 말은 그 원망이 다른 내 남편이 아닌 그 위로 갈 거란 말이야. 그 위가 누구겠어? 부모님이지. 응? 그러면 그 원망이 그 부모님한테 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금 간다, 식구들 사이에 금이 간다, 금이 갔다, 이미 그렇게 말이 나와. 금이 갔어요. 금이 갔어 이미? 누구랑 시댁? 네. 사이 안 좋아? 네. 싸웠구나? 그쵸, 이제 그런 집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좀 오래돼서 좀 내려놓고. 맞아. 그리고 어쨌든 뭐 그걸 부모님 탓을 어떻게 하냐. 그냥 내 남편이 조금 능력이 부족한 거지. 그리고 나 또한 능력이 좀 부족한 거지. 그걸 어떻게 부모님 탓만 하고 원망을 돌리겠어. 평생 우리랑 같이 끝까지 살 수 있는 부모님들도 못돼. 연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니가 내 남편이랑 이혼하고 살 거 아닌 이상 그 시댁 어른들한테 이제라도 조금 마음을 열어줘. 주셔. 모진 말을 들었다 한들 그렇잖아? 언니도 상처 받았겠지. 그러니까 그쪽에 더 이상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는 소리가 자꾸 나와. 그러니까 부모님이 조금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좀 엄마, 그러니까 언니가 생각하기에 오래 살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진 않으니까 자꾸 그렇게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 갔더라도 자식들이 잘한다는데 생각 안 바꿔줄 부모님들이 어딨어?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꾸 이제 손을 내미시는데 그걸 제가 지금 이게 마음에 다 지금. 그치. 왜 우리가 풍족하고 하면 그까짓 거 해줄 수 있다? 근데 못하는데 지금 나만 열하게 노력해서 사는 것처럼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 친정자도 아니고 시댁이 그러니 속이 터지지. 속이 안 터지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나. 근데 그것만 빼면 그래도 신랑 낳아준 부모님이잖아. 응? 그쵸. 저희는 그러면
이별수는 없어요. 이별수도 없고 뭐 잘못될 것도 그런 거 없는데 왜 그거 하나는 있다. 문서 변동에 문서적으로 이동 변수가 있어. 어 뭐 사인을 뭐 새로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문서를 바꿔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와요. 네. 어 근데 그게 원활하게 들어오질 않다고 보니까 언니가 그거라도 차라리 해결이 됐으면은 내가 속이라도 시원하겠어. 순간에 숨통이 트일 것 같아. 근데 그게 조금은 걸릴 걸로 보여. 그런 게 있어 지금? 네. 뭐를 가지고 있어? 뭐 팔거나 뭐 이럴 거야? 팔고 집? 싶어서 지금 내놨는데 언니네 집 사는 집? 아니요. 그러면 지금 전세 세를 준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그게 팔릴까 싶어서 이제 어딘데 지역이? 지역이 그 어디라고 해야지? 강서구. 아 강서구. 근데 이거 새 거 같이 보이진 않는데. 맞아. 좀 오래돼 보이는데. 차라리 누가 주변에 잠시 잠깐이라도 뭐가 나중에 이게 생긴다더라 뭐 어떻게 된다더라 뭐 이런 거라도 흘려놓으면 이거 쉽게 빠질 수 있는데 좀 오래 묵었는데 그런 말도 그렇게 쉽게 들리지도 않는가 봐. 그치? 그러니까 좀 꽉 막혀있는 터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좀 묶여있는 터라고 자꾸 눈에 보여져. 근데 이게 쉽게 빠질 것 같진 않아. 빨리 빼려면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그 뭐 얼마 되지도 않는 집 싸게 내놔서 내가 손해볼 건 없잖아요. 당장 이거 처리해야 될 만큼 급한 돈을 써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얘는 차라리 내 기억 속에서 조금 멀찌감치 해놓고 언니가 생활을 하다 보면 우연치 않게 나갈 일이 있어. 오히려 이걸 갖다가 빨리 빼야지 빨리 빼야지 빨리 빼야지 이걸로 고민을 하다 보면 더 안 나가. 아직까지는 문서 변동의 이동수는 있지만 이 집 기운을 느끼자면 터가 좀 막혀 있고 묶여 있는 느낌이 들다 보니 묶인 게 풀려야 빨리 나갈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뭐 1-2개월 안에 빨리 당장 나갈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길면 가을쯤 될 수도 있고. 저는 한 봄 5월 정도에 있어요. 그럼 너무 좋지. 근데 언니가 이걸 가지고 너무 머리 싸매지 마. 그냥 잊고 있어요? 그냥 내놓고 내놓을 때 다 내놓고 잊고 있으면 우연치 않게 오히려 더 반가운 소식이 더 빨리 들릴 거야. 진짜야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돼. 머리 씻고 건강은 괜찮아요 다? 아저씨가 조금 혈액 쪽으로 문제가 있다. 아 그래요? 이게 직업적인 것도 있고요. 그 본인이 생활하는 패턴도 지금 그래. 이게 뭐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영으로 봤을 땐 아저씨가 만약에 건강상 이상이 문제가 생기면 혈액 쪽으로 많이 뭔가 문제가 생기실 것 같아. 혈액순환도 그렇고 좀 뭐 혈액에 기름이 낀다든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맨날 그치. 이렇게 절인다 뭐. 그치. 그런 걸로 내 혈액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 합병증들 생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고 이 아저씨가 심장이 좀 많이 남들보다 약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뭘 해도 부담이 심장한테 많이 갈 거야. 그쪽도 잘 지켜보시래.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 조심하라는 뜻이고 고혈압 조심을 하셔야 되고 식습관 꼭 애기처럼 먹고 싶은 것만 그런 거 좀 이렇게 줄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저씨가 먹을 때 한 번에 많이 먹는 그 습관이 있나 봐. 되게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위도 되게 안 좋대. 그 맨날 검사도 잘 받아요. 그런데 또 검사에서 크게 뭐가 안 나오니까 자꾸. 그러니까 이게 지병이 있어서 병력이 있어서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아저씨 식습생 그 생활 생활 패턴 때문에 나중에 병이 생길 거라고. 그러니까 간에도 부담이 되고 심장에도 부담이 되고 뭘 해도 조금만 해도 숨이 차해. 이렇게 숨 차해. 그러니까 좀 움직이라 그래. 이거는 건강에 운이 나빠서 아픈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아프게 만드는 거야. 꼭 네. 저 아기랑 저희들은 괜찮아. 아기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지금 당장 나쁘게 들어오는 건 없어. 이라 아 끝이 온이야? 네. 나 지금 돈으로 봤어 이거를.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요. 근데 엄마가 집에 가면 잔소리가 많아? 잔소리를 많이 해? 지금 애기들을 느끼잖아? 엄마가 잔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엄마 무서워.
이래. 왜냐면 엄마가 집에 들어오는 문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다다다다 이러고 나가나 봐. 이거 해놔 이러고 해놔라 그랬지. 이거 좀 치우라 그랬지. 아 당신 아직도 그러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퇴근한 시간 오면 엄마가 그리워서 반갑다가도 엄마 딱 눈빛을 보면 오늘은 괜찮나? 이렇게, 이게 눈치가 벌써 이렇게 돼. 그래요. 엄마 하다가도 눈은 이제 불안증을 애기들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좀 그 밖에서 나오는 짜증, 신랑 보면 속 터지는 짜증 이런 것들을 그냥 자유롭게 표현을 하는데 아이들한테는 그게 되게 힘들어. 아이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봤을 땐 엄마네가 아이들 때문에 크게 뭐 문제가 됐거나 뭐 그런 건 없는 걸로 보이나 그게 지속이 되다 보면 아이들이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자랄 것 같아. 그럼 사춘기 때 성격이 당연히 바뀌거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 다 침성 착하고 괜찮아요. 뭐 엄마 크게 골칫덩어리 할 거 없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고급 모습만, 아빠랑 좀 사이좋은 모습만 보여줘. 좋을 땐 좋아요. 그러니까 좋을 땐 좋지 당연히. 그러니까 살겠지. 근데 늘 엄마가 잔소리꾼. 그게 딱 심어져 있어. 그게 딱 심어져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진짜 엄마 생각대로 그냥 아 그래 나만 마음을 조금 평정심을 찾자. 나만 조금 그냥 너그러워지면은 괜찮아. 아저씨가 그래도 다행인 게 뭘 끈을 놀려고는 안 해. 막 있잖아 그런 분들 있잖아 막 짜증나고 일도 하기 싫고 막 이러면 순간에 내가 와이프가 버니까 그냥 나 조금 놀아도 되겠지 라는 식인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 근데 다행히 그렇게 또 집에서 뭐 일주일 막 열흘 이렇게 보름 있으라면 못 있어. 못 있어. 뭐 그러니까 나가는 거야. 근데 그냥 나가? 돈이라도 벌러 나가는 거야. 다행히게. 저희 신랑이 나중에 이제 사업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지고 사람 써가면서 사실 그 괜찮아.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래. 지금은 아닌데 좀 나이 들 왜냐면 그러면 또 너무 편안해지고 50대 거의 다 가까워져서 그렇게 하시면 그래도 내 이름으로 내 명의로 뭔가 몇 대 지금 이거 아저씨 운전해? 네. 나 옛날 남자친구 진짜 옛날에 사귀었던 남자친구 아버지 직업이 갑자기 순간 떠올라서 그런 거야.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공사에서 쓰는 뭐 트럭 뭐 싣고 다니는 큰 뭐 모래 싣고 다니는 그런 트럭이라든가 뭐 아무튼 그런 현장에서 쓰는 그런 차들을 이 아저씨가 사람을 쏘면서 이게 오더가 오면 보내고 뭐 이런 역할을 했거든?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 근데 아저씨는 차인데 그쪽은 아니야? 그 차는 아니고 그 차는 아닌데 그런 비슷한 일하는 거죠. 물건 실어다 주고 이런 거지. 갑자기 그분이 생각나서 깜짝 놀랐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신랑이 조금 이제 본인도 하고 또 맞아 그랬어. 있으면 한 대를 더해서 사람을 좀 쓰면서 해보 하는 그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안 돼요. 그러면 본인 일할 것도 다 떠넘기고 그러니까. 완전 그냥 그 놀자판 사장 있지? 그렇게 돼버려. 나이 먹어서는 나이 먹어서는 괜찮아. 이 직업이 계속 맞는 거죠? 그쵸. 사고수만 없으면 괜찮은 거야. 아저씨가 가끔씩 깜빡깜빡 졸을 때가 있다? 그게 제일 큰 그거래. 지금 제일 위험한 것 중에서는 몸이 못 따라주니까 그것도 맞아.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움직이고 좀 이거를 하셔야 되는데 아저씨는 그냥 자기 쉬겠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나 쉬고 싶어. 나 일하고 왔잖아. 나 힘들게 일하고 왔어. 왜 웃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맞아? 애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좀 움직여. 엄마가 좀 마트 좀 데리고 나가고 좀 밤에 공원이라도 산책하러 나가고 좀 보내요 지금 내보내서 막 30분이라도 걷고 엄마랑 같이 좀 가. 혼자 보내지 말고 혼자 보내니까 안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요? 그치. 그리고 또 한 번 어르고 달래주면 또 아저씨 또 괜찮아 며칠은. 네. 그치? 그러니까 그걸 활용을 하시라고. 그렇군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계속 오랫동안 하는 건 괜찮아요. 엄마 거기서 계속 올라갈 수 있어. 이게 뭐 직급이 올라가든 아니면 인지도가 올라가서 엄마가 거기서 더 인정을 받든 올라갈 거야. 꼬꾸라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 저는 지금 이 제가 올라온 요 정도까지가 이제 끝. 이제 한계야? 아니 그 정도까지일까 아니면 더 내가 해서 더 갈 수 있어. 그래요? 더 갈 수 있어. 계속 다녀야 되네요. 계속 다니셔야지. 그럼 쉴라 그랬어? 마음은 막 다른 일 할까 있죠? 아니야. 엄마 다른 거 해도 막상 할 거 없어. 그치? 어디 가서 뭐 할 건데? 그쵸, 없어. 그니까 다니시는 거 그냥 잘 다니시면 돼. 네. 알겠습니다. 그냥 네. 지금처럼 네네. 저희는 다 건강하게 맞아. 신랑만 조심하면 되네요? 응, 신랑만 조는 거 자꾸 줘라. 순간에. 그것만 조심하. 그리고 그 있죠? 짐승 조심하시래. 짐승. 순간에 확 튀어나오고 이런 짐승. 죄송해요. 마지막으로 네. 그 친정엄마 건강만 한번 여쭤봐주세요. 제가 적어드릴게요. 엄마도 고생하고 사셨어? 네. 친정엄마가요. 네. 건강을 물어보셨는데 내가 안 아픈 곳이 어디냐 라고 얘기를 해. 아픈 데를 찾는 게 아니라 안 아픈 곳을 찾는 게 더 빠를 거래. 엄마가 그만큼 몸살이지 않고 힘들게 일하셨나봐. 60세. 그리고 엄마도 어떻게 보면 복이 없대. 솔직히 남자복도 없고 그렇다고서 뭐 지인 누가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 복도 없고 인복 없다. 그냥 내 몸이 무기가 돼갖고 내가 내 몸뚱이 믿고 살았지 누구 믿고 살았냐. 지금 그렇게 나오고 엄마로 인해서 언니네 여기 가정이 그래도 많이 꾸리고 사셨나봐. 내 남편이 있으면 뭐하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셔. 엄마 그러니까 산자죠. 살아계시잖아. 산자의 마음을 타서 얘기를 하면 지금 그래. 그러니까 엄마 건강 걱정이 당연히 되지 왜 안 되겠어. 하지만 안 아픈 곳을 찾는 게 더 빠르대. 여기저기 다 쑤시고 엄마 또한 이쪽 있잖아 심장도 안 좋고요 관절도 안 좋고 어깨 쪽지도 나갈 것 같고 머리도 많이 아프셔. 들어는 봤어? 엄마가 관절 이런 데도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신경통도 있어 또. 신경통 갑자기 막 체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다 몸이 편치가 않으셔. 종합병원이라고 보시면 돼. 그렇다고 해서 뭐 진짜 깁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입원을 해갖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게 묵묵히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고질병이 엄마 고생했어서 그래. 그냥 저희가 잘해드리고 그쵸 잘해드리고 그냥 엄마 좋은 거 있으면 영양제 챙겨드리고 그냥 그 수밖에 없어. 알겠습니다. 다 보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